전문가 시선도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오늘은 메리츠증권 도곡 금융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권희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이슈들 있을까요? 네, 뭐 이틀 전에 이제 저희 어제는 쉬었기 때문에 이틀 전 시장에서 좀 유독 눈에 띄었던 섹터가 신재생에너지 쪽이었는데, 일단은 이제 유럽 쪽에서 나오는 뉴스들 이런 것들의 정부들의 정책이라든지 뉴스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걸로 보이고 있고요. 일단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유럽의 에너지 안보 불안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, 향후 이제 조만간에 올 겨울이라든지 이런 동절기에 대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이제 에너지 독립, 뭐 탄소 중립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에너지 독립률을 좀 높이려는 정책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,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결국엔 유럽연합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목표를 2030년까지 한 45%, 현재 40% 목표였는데 한 45%까지 올리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관련해서 지금 뭐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그다음에 풍력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최근에 그래서 보면 그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, 관련 종목으로 이제 하나솔루션, 뭐 현대에너지솔루션, 뭐 그다음에 CS윈드, 삼광MNT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그 중에서 제일 관심 가는 종목은 이제 CS윈드라는 종목인데, 결국에 이제 이 종목이 빠졌던 이유, 한 10만 원을 돌파했었던 종목 가격을 보여줬던 한때 그 가격에서 지금 5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데, 결국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원자력 발전 확대,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미국의 어떻게 보면 그 경기 부양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는 것들이 약간 좀 그 인프라 투자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늦어지는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실적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고,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악재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고, 근데 화요일 날 좀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유럽 시장을 이제 CS윈드로 지목하는 거는 결국엔 유럽 풍력 시장에 이제 대응이 가능한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CS윈드는 이제 포르투갈이라든지 터키, 베트남, 말레이시아의 공장을 갖고 있어서 결국엔 이제 유럽향 타워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, 매출도 아직까지는 전체 50% 이상이 유럽 쪽으로 이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이런 드라이버 걸릴 때 가장 수혜를 많이 볼 그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이제 인수합병이라든지 인수를 하면서 공장들을 많이 인수했는데,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조율을 잘 돼가면서 생산성들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, 올해부터는 실적이 좀 의미 있게 좀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매수가는 한 5만 7천 원 부근, 그다음에 목표가는 7만 5천 원, 손절가는 4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